얘기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좀 더 좀 신경을 써서 말이죠. 좀 그 일반 구장이라도 제대로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6회 초 SK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선두 타자는 2번 박재상부터 시작이 됩니다. 2대1 아주 빡빡하게 가고 네. 있는 경기예요. 아주 재밌죠?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양팀 관계자들은 아마 지금 굉장히 지금 피를 말릴 텐데 보시는 분들은 재밌을 겁니다. 그대로 로페스 선발 투수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첫 타석 삼진, 두 번째 타석에 유격 스탐프라고 당했던 박재성 2번 타자. 아무튼 양팀 투수들은 그 호투하는 바람에 말이죠. 아주 재밌게 눈에 경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제 3구는 원바운드 볼, 볼파드 투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SK 입장에서는 선취점을 내고 추가점을 내지 않았습니까? 세기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너무 점차가 타이트하고 작기 때문에 세기점이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투앤원에서 제 4구 쳤습니다. 우측에 윅수가 잡아냅니다. 이종권 잡아냈습니다. 잘 맞은 타구였는데 너무 방향이 정직했습니다. 떴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정타예요. 박재상 선수가 그 플레이 보차전 홈런을 때려내지 않았습니까? 이 빨래집 같은 그런 그 총알 홈런을 뽑아냈는데 아주 그 타이밍이 좋네요. 박재상 선수 손가락을 벌린 예, 스플리터인데 제대로 갖다 맞췄는데 예, 떨어지는 공 제대로 맞췄어요. 너무 우익수 정해졌습니다. 저런 스플리터나 포크볼이 떨어지지 않으면 장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제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타석의 정근호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정근호는 오늘 첫 타석 삼진이고요. 두 번째 타석의 좌측에 2루타 그리고 득점까지 했습니다. 이제 2구도 스트라이크. 로페스가 자 다시 한번 힘을 내는데요. 네. 네. 우투구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높아진 입장에서는 몸이 풀린 그런 입장이에요. 우투구수가 말이죠. 보통 던지기는 평균 투구수 117개였었거든요. 107개. 자 3구 3진 당합니다. 정근호 이번에 높은 볼에 방망이가 나가려다 멈추려고 했습니다만 이미 방망이는 돌아 있는 상태. 네. 이사 주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107개인데 이제 70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풀려가지고 최고의 구속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정근호는 3진입니다. 이사 주자 없는 SK 와이번스의 6회 초 공격. 4번 타자 박정권. 오늘 중견수 키 넘기는 2루타 1타점. 스트라이크입니다. 로페스가 뭐 더 힘을 내는 것 같죠? 초구 스트라이크 계속 잡고 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1타점 장면인데요. 중견수 기본 넘기는 장면. 이것도 기아의 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넘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맞고 나왔다는 겁니다. 4회 때와는 다르게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는 박정권 볼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이제 3구 스트라이크 6초 바로 투수인이 되죠. 꽉 차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코스들은 스윙을 해봐도 좋은 타구가 안 나와요. 예. 좋네요. 오히려 1회에서 5회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공을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던지고 있죠. 제 4구 쳤습니다. 1루수 키 남기는 잘 치네요. 우측에 안타. 1루에서 멈출 듯 네. 1루에서 멈춥니다. 자, 공 놓쳤는데요. 2루까지 뜁니다. 2루까지 송구됩니다. 1회에서 세이브. 원이 투 원을 합니다.